나 이거 좀 창피하다. 요거 시트 약간 좀 할아버지 차 아빠 차 빌린 거 같지 않아요? 아빠 차 빌려 나온 거 같지? 할아버지 차 시원하게 화장실 가고 싶다. 저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평양냉면. 나 진짜 평양냉면 먹어본 여자다 이제. 나 이제 예전처럼 평양냉면 못 먹어본 여자 아니다. 나 이제 겁나 맛있어요. 나 진짜 세상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떻게 그런 맛이 나지? 아니 냉면 도대체 누가 개발한 거야? 진짜 어떻게 고기를 푹푹 고아서 삶아서 면을 담가서 차갑게 먹을 생각을 했지? 대박인걸? 천재 아니야 천재? 조선 우리 그 조상님들은 천재가 아니었을까? 그 추운 겨울에 고기 육수를 푹푹 삶아서 면을 담가 먹을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차갑게 얼려서. 나 원창 정말. 아 뭐야, 내가 먼저 유턴할 건데 왜 스치게? 에이씨, 내 뒤에서 먼저 세치기로 유턴하는 애들 있어. 아 진짜 한국인들은 성격 급해가지고 문제야. 앞에 사람이 아주 그냥 유턴하는 꼴을 못 봐. 그건 바로 내 얘기. 앞에 사람 유턴하는 꼴을 못 보는 건 그건 바로 내 얘기. 내가 바로 세치기 유단자. 이거 아래?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요번 주 성수기거든요. 성수기. 성수기 알지? 성수기. 내 직장 성수기라서 요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나 너무 바빠서 나 칼퇴 못할 것 같아서. 나 칼퇴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박 사건. 글쎄 1시간 일찍 출근함. 대박 사건이죠. 1시간 일찍 출근함. 대박이지 대박. 진짜 이런 회사 직원 뽑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지. 책임감 장난 없다. 아 진짜 인간이 됐다 됐어. 책임감 쩔지. 칼퇴는 하고 싶고 칼퇴는 못할 것 같고 1시간 일찍 출근했어. 대박. 칭찬합니다. 나는 이번 주 중에 어느 요일이 가장 싫으냐고 물어본다면 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내일도 1시간 일찍 출근할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너무 피곤하다. 토요일 일요일에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힐링하는 시간이어야지 되는데 글쎄 그거 생각하느라 화요일이 싫다는 생각하느라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네 진정하고 저는 내일 멘탈이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안전운행하면서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